보물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물이 1735년 조성된 이후 처음으로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불교 중앙박물관 봉선사 특별전 일환으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오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게 된 건데요. 300년 만에 나들이에 나선 초대형 괴물의 환희로운 세계, 양유근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건물 3층 높이와 맞먹는 대형 불화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높이 8.8m에 달하는 경기 남양주 봉선사의 보물 비로자나 삼신괴불이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습니다. 1735년 제작된 이후 봉선사 밖에서 전시된 첫 번째 사례로 특별한 전시입니다. 배접하고 모든 것이 한지로 이렇게 모셨기 때문에 그만큼 보존하고 보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영인되어 있는 괴물을 모시고 의식을 했는데 오늘은 너무 가슴이 제가 많이 벅차고.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 봉안식은 단순한 보물의 이동이 아닌 깊은 불교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로자나 불은 우주의 진리를 상징하는 부처님으로 비로자나 삼신괴불의 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감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보문화 유산을 잘 보존하고 관리함으로써 과거 1700여년을 이어온 우리 한국불교의 지혜가 미래 천년까지 오롯이 계승되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영조시대 숙종의 후궁 영빈 김씨의 명복을 빌기 위해 제작된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높이가 8m에 달하는 대형 불화로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이 괴불태는 전 세계에 그러한 장르가 없는 유일한, 전 세계 유일무이한 바로 불교의 장르가 바로 대한민국의 이 괴불이라고. 도상의 독보적 특징은 물론 괴불로서는 유래가 드물게 바탕 재질을 종이로 채택한 파격적인 시도까지 엿볼 수 있어 300여 년 만에 나들이에 나선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은 특별 전시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 문화유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교 중앙박물관 봉선사 특별전 일환으로 전시되는 봉선사 비로자나 삼신괴불 특별 전시는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오는 2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